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승용구가 홍진입니다. 제가 어제 100억짜리 레슨 6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억짜리 레슨 6개를 올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100억짜리 레슨 인정입니다. 대단합니다. 몸치로서 개념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왜 뭐가 이해하기 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답변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멋진 강의는 날 고를 때립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100억짜리 레슨 오늘은 7탄인데 제가 100억짜리 레슨에서 방향 제일 중요한 거, 아마추어는 앞이 여기고 공을 열로 날린다. 프로들은 앞이 여기고 스윙을 한다. 뭐 생각해보세요. 그냥 딱 간단하게 아마추어는 공을 잘 치고 싶어하죠. 프로는 스윙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공을 잘 날리려고 하고 프로는 스윙을 잘 날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들과 아마추어 자체의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100억짜리 레슨에서 회전원리에도 말했죠. 회전원리가 양용은 프로님은 그대로 왔다가 그냥 뒤로 이렇게 회전한 것인데 김구친 씨는 이렇게 잘 갔다가 갑자기 앞을 보고 공을 날린다. 그래서 아마추어를 못 벗어난다. 그렇게 올렸는데 오늘은 정말 그냥 자, 아마추어와 프로의 근본 차이를 정말 그냥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원래 또 춤을 추고 몸으로 보여드리니까. 뭐냐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싱을 배우러 갔다, 아니면 누구를 친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그냥 벽을 친다라고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치겠어요? 요 샌드백을. 요렇게 치겠죠. 이렇게 막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복싱장, 저도 복싱을 배워봤기 때문에 다 요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연습해요. 그래서 관장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어쨌든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또 발차기를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차기 막 이렇게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일반인이 뭐 샌드백 아무거나 쳐봐라면 이렇게 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골프스윙이라고 생각을 해도 골프채로 저걸 쳐봐 라고 하면 골프채를 들고 이렇게 치겠죠. 뭐 일반 사람한테 골프채로 샌드백을 쳐라 하면 이렇게 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전이 들어가잖아요. 회전, 회전, 그리고 골프채는 이쪽으로 해도 이렇게 회전, 회전. 그래서 이런 개념의 회전의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자, 직장에 들어가서 눈앞에 있는 공을 내가 골프채로 친다. 회전. 자, 이게 그냥 어떤 지구상에 있는 어떤 누굴 데려와도 샌드백 쳐봐라고 다 이렇게 칩니다. 근데 골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복싱대에서 뭘 연습하냐면 자 샌드백을 치고 특히 골프에서 중요한 회전은 샌드백을 이렇게 치는 거 발로 이렇게 차는 거 아니면 골프채로 이렇게 차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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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피커 이 파워가 다릅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 파워가 달라요. 파워 거의 살살 쳤는데도 자 아이고 자 다시 어이구 어이구 살살 칠게요. 이게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복싱은 이런 게 반칙인 거예요. 이런 게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에타이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이렇게 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싱을 막 이렇게 치고 회전이라고 생각 복싱도 이렇게 회전을 막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치는 게 파워가 좋습니다. 뭐냐? 제가 말했죠. 앞을 쓰는 게 아니고 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뒤를 샌드백을 이렇게 이렇게 치듯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가면은 양용은 프로님인데 이렇게 뒤로 가다가 갑자기 샌드백을 앞에 보고 이렇게 친다. 이게 우진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보세요. 발차기도. 여러분들은 발차기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발차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차는 것보다 뒤를 돌아서 이렇게 차는 게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골프에서도 여러분들이 회전을 정말 파워를 내고 싶고 회전 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게 실제 여러분들이 파워를 내거나 실제 회전, 골프에서 필요한 회전 원리입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여기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세요. 샌드백이나 이런 걸 두고 아니면 여기서 뭐 벽 같은 거 이렇게 약간 메모리 폼이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뒤에 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를 요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눈앞에 뭐 눈곱만큼이라도 뭘 신경을 쓰고 이걸 치려고 해서 안 갑니다. 절대 안 돌아요, 몸이. 내 앞에 모든 거는 다 비워두고 오로지 내 뒤만 신경을 써야 이게 돌아가고 이걸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퉁퉁퉁퉁 요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직접 뒤에를 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해서 요렇게 몸 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이 뒤에 있는 걸로 이걸 친다라는 느낌으로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몸을 앞에 두고 골프 요렇게 몸을 푼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게 실제 근본 요즘에 정말 장타를 치는 선수와 골프를 기본적으로 복싱에서 이런 거 안 배우잖아요. 복싱, 제 계서 복싱장 가면 저는 이런 연습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엄청 싫어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전부 다 회전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돌리고 막 이렇게만 펀치 막 요렇게만 치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이렇게 배운 선수와 그냥 뭔가 이런 거는 배웠다기보다는 이런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조금 운동신경이 타고난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이용하고 회전을 하는 능력, 그 차이점이 보이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냥 나는 요걸 뒤에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을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이 뒤에를 치지만 여기 골프채를 잡고 뒤에를 칠게요. 뒤에를 치는 겁니다. 저는 이 골프채 앞을 휘두르거나 내 앞에 있는 거를 뭐 때리거나 내 몸 앞을 회전을 하고 이거 아닙니다. 가만히 두고 난 뒤에 거 여기만 치는 거 요거만 치는 겁니다. 내 등을 돌려가지고. 그럼 어때 보여요? 이게 과연 등을 치는 걸 보여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몸 푸는 것처럼 그냥 요렇게 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이런 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앞에 골프채가 있든 공이 있든 뭐가 있든 나는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내 앞은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내 등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와서 내가 샌드백 뒤에서 이걸 퉁퉁 요렇게 치는 것처럼 잘 보세요. 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샌드백을 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와서 몸 앞을 돌려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영상에서는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거를 골프 프로들도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뭘 이제 보여드릴 거냐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골프는 우승을 하고 누가 점수를 잘 내고 이런 것보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골프 게임으로 우승을 하는 것과 스윙을 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스윙이 좋다고 우승을 많이 하고 또 스윙이 안 좋다고 우승을 안 하고 또 거리가 많이 난다고 우승을 하고 또 거리가 안 난다고 우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승이라는 거는 정말 숏게임이나 이런 퍼팅이나 모든 게 멘탈이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스윙 하나만으로는 결정이 안 돼요, 골프는. 근데 스윙 하나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박현경 프로님과 김한희 프로님과 발시시 프로님이 라스트 홀 라우 드라이버 샷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푸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장타자 두 분이죠. 김아린 프로님과 방실실 프로님. 그리고 박현경 프로님은 우승도 요즘에 이번에 우승했죠. 근데 스윙이나 거리를 내는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장타를 치는 선수들의 스윙에 비해서는 물론 이게 거리가 무조건 스윙이 좋다라고 나는 게 아닌 피지컬 차이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는 피지컬. 근데 피지컬이 약하더라도 뭔가 뭐 호리호리 해보더라도 엄청나게 장타를 치는 선수가 있죠. 뭐 스크린에 따졌을 때 한백님 피지컬이 정말 약한데 어마어마하게 장타를 치잖아요. 이게 한백님 스윙 요렇거든요. 진짜 씩 들어가 뒤로 뻥 이렇게 칩니다. 요런 원리예요. 요런 원리. 요 골프를 전부 다 앞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한백님이 어떻게 치는 그런 원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저는 춤을 추니까 춤을 턴을 돌아도 내가 앞을 이렇게 도는 게 아닙니다. 뒤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골프에서 몰라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봤을 때 여기 김아린, 박현경, 방신실 이렇게 스타플레이어 즐거운 웜이머
워밍업 할 때부터 저는 춤을 추니까 사람의 습관을 좀 잘 봅니다. 해서 박형명 프로님은 몸을 풀어도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리면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는 항상 내 몸 앞에 있는 어드레스를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비슷한 동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몸을 풀고 샤프트를 이렇게 올려서 몸을 풀더라도 박형현 프로님은 저는 습관을 진짜 잘 봅니다. 이렇게 어드레스 어릴 때부터 공을 치고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공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몸을 풀어요. 만약에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박신신 프로님은 딱 와서 그냥 뒤로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뒤로. 뭐 앞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뒤로만 풀어요. 그리고 그런 습관을 잘 보세요. 사람은 진짜 평소에 하는 습관이 곧 스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보고 그 다음에 스윙을 했을 때 제가 아까 말한 주먹을 뻗어도 앞으로 치고 발을 차도 앞으로 차고 골프채를 휘둘러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드레스를 서도 저쪽이 앞이다. 나는 저쪽으로 뭔가 공을 잘 칠 거야.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날리는 스윙과 아까 말한 오 뒤로 몸 풀고 그냥 가서 쑥 보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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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말 이거는 완전히 운동력학이 다릅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건 운동력학 자체가 달라요. 왜냐? 여러분들이 헬스, 제가 개인 레슨 때 항상 하는 게 있거든요. 뭐, 헬스장 가면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20개, 30개 되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똑같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운동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나뉘어요. 벤치프레스 아니면은 다리를 운동해도 앞으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고, 뒤로 이렇게 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앞부분의 운동과 뒷부분의 운동이 나뉘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가슴 운동이고 턱걸이나 랫풀다운은 뒤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력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벤치프레스는 미는 운동이고 턱걸이는 당긴 운동이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미는 내 몸을 앞으로 이렇게 미는 힘을 쓰는 것과 내 몸을 뒤로 당기는 힘을 쓰는 이건 운동력학이 완전 달라요. 그 운동력학이 다르다는 건 비슷해 보여도 스윙, 골프 스윙은 기껏 해봤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비슷해 보여도 정말 헬스장 가서 나는 가슴 운동하려고 벤치프레스를 할 거냐. 턱걸이를 하려고 등을 키우려고 턱걸이를 할 거냐. 이 정도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벤치프레스 올라가가지고 벤치프레스에서 턱걸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수들의 그냥 몸을 풀 때의 습관 그리고 스윙할 때 어드레스를 잡고 뭔가 내가 루틴을 할 때의 습관 그리고 또 이제 공을 칠 때의 습관 피니쉬에서 바라볼 때 제가 말한 앞이냐 뒤냐 이런 습관 그런 습관을 잘 보셔야 실제 선수들의 이 스윙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박현경, 김아린, 방실수 프로님의 라스트 홀 드라이버 요 스윙 루틴에서 어떤 식으로 신경을 쓰냐 어떤 몸에 어떤 걸 과연 벤치프레스를 하느냐 턱걸이를 하느냐 그런 이제 몸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김아린 박형현 방실실 여기 이제 워밍업 하는 그런 이제 봤을 때도 김아린 프로님이 어떻게 몸을 풀면서 어디 위주의 몸을 풀려고 하느냐 방실실 프로님과 김아린 프로님이 어떻게 이제 몸을 푸냐 그걸 보시면은 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간단히 말해 헬스장 가서 아 나는 등 운동할래 나는 가슴 운동한다. 이 정도로 완전히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골프 스윙을 가슴 운동할래. 가슴 운동할래. 나는 등 운동을 할래. 등 회전 스윙을 할래. 여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스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자신이 어떤 스윙을 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는지 그거를 저런 샌드백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벽, 약간 이제 소프트한 벽이라도 이렇게
치면서 내가 몸을 앞을 치는 것과 뒤를 치는 게 어떤 역학이 다른지 그걸 알고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프로들 아니면은 프로들의 레슨을 바라볼 때도 아, 저 사람은 앞만 쓰는구나. 아, 저 사람은 뒤를 쓰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프로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레슨들을 바라보는 눈도 커집니다. 분명히 헬스장 가면은 모든 기구를 다루는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기구를 다루는 방법을 모른 채 그 기구를 하면 오히려 더 엉뚱하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듯이 내 몸의 역학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샌드백이든 뭐든 치면서 몸에 어떤 부위를 여러분들이 쓰고 스윙을 만들지 한번 고민 많이 해보세요.